또 이것도 한참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네, 지금도 문제죠. 프로모션 차별 문제. 네. 네. 부주국장님. 네. 그 프로모션 문자 이거 자주 받으세요? 아, 예. 네. 저는 뭐 송구하지만 네. 자주 받는. 아, 그렇군요. 뭐 이게 네, 뭐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예. 예, 노조 활동도 있다 보니까. 예. 아니, 그런 거 상관없어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상관없고. 네. 아니, 이상하게 이제 네. 프로모션 그 줄 때 네. 제가 빠지지 네. 않고 네. 나갔더니 네. 네. 그니까 사실 배민의 노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배민이 하기가 다섯 강 줄게 했을 때 네. 멈추지 않고 딱 나가면 네. 계속 주는 것 같더라. 아, 제가, 저는 예. 모르겠던데요. 아, 그래요? 예. 아, 그 제가 네. 한번 문자를 네. 한번 제가 예. 받은 문자를 좀 몇 네. 가지 예, 준비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띄워보시면 계속 자주 받아서 좀 좋긴 한데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왜 기분이 나쁘죠? 네. 이게 좀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예. 일요일에 다섯 건 하면 2만 원 준대요. 예. 뭐 이게 좋습니다. 초청. 예. 예. 근데 또 금요일에는 또 네 건 하면 15,000원 준대요. 어떤 게 더 유리한 것 같습니까? 2만 원. 아, 잠깐만. 잠깐만 계산을 좀 해봐. 그렇죠. 그렇죠. 금요일? 예. 금요일이 아닐까요? 왜냐면은 예. 그냥 느낌상. 아, 그 가격은 예. 보면은 다섯 건 하면 2만 원이니까 예. 한 건당 이제 4,000원인 예. 예. 거고 여기 보면은 4,000원이 안 되는 금요일에 내거나 하면 네. 그게 좀 그 계산이 언뜻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요일 오전이에요. 오전.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게 문자를 네. 보면 네. 이게 내건 하면은 네. 아 이게 더 불리한가 싶은데 시간까지 네. 봐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렇죠. 오전에 내건 하면 15,000원 나가게 되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라이더들이 미치는 거예요. 판단하는 네. 게 또 네. 다양한 문자들이 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두 건만 해도 2만 원 주겠다. 네. 아 이런 프로모션도 있었거든요. 네네. 야 이거는 로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두 건 하면 2만 원. 네. 그리고 세 건 하면 10,000원. 또 이거에서 또 3,000원이에요. 네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뼈 아팠던 게 두 건 하면 2만 원일 때 못 갔어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아무튼 노조 일을 좀 줄이든가 해야지 이게 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이게 이렇게 받아보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네. 프로모션이 없으면은 네네. 일을 하기가 싫어져요. 아 그쵸. 아, 노예가 된다. 프로모션이 더. 아, 프로모션 네. 차별. 네. 배민에서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왜 그러는지 의도가 뭔지. 네. 사실 뭐 저희가 의혹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이 요구사항을 저희가 제대로 짚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공개해라. 아, 그래서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실 네네. 썰일 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곰곰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럼 프로모션이라는 걸 왜 하냐라고 봤을 때 네네. 노동력 확보거든요. 네네. 노동력 확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층위에서 벌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네. 거냐면 일단은 입직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네. 그 배민과 계약한 노동자, 그러니까 예비 노동자들이죠. 네. 이 노동자들의 풀을 일단 넓힌다. 이게 1차로 네.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군요. 이거를 네.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배달료를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는 네. 1차로 뭐하는 안인데 실제로 로그인해서 배차를 하게 하는 방법. 이게 그 네. 2차의 과제거든요. 그러면 네. 1차 관문과 2차 관문이 있는 네네. 겁니다. 배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1차로 이제 모아놓은 무수한 예비 인력 중에서 네네. 일을 이미 하는 사람한테 프로모션을 주는 게 유리할지 예. 일단 가입은 했는데 지금 일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프로모션을 주는 게 유리할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진짜로 일을 별로 안 하는 분한테 갈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네. 프로모션을 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적게 주면 되니까. 네. 근데 여기는 한 번도 일을 안 해. 예. 그러면은 아, 두 건 하면 2만 원 줄게. 라고 하면은 들어와서 네. 어떤 걸 하냐면 배달 경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랫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 익숙해진다. 아, 이 배달 노동을 네. 하고 나서 네. 수익이 시간당 5만 원이네. 뭐 이런 기억을 아, 네, 사용 경험을 네. 가지고 있는 아, 거죠. 사용 경험.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네. 서비스 네. 혹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좋은 사용 경험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경영 전략일 텐데 네. 요거는 플랫폼 노동의 한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원래 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면 출근해야라고 하고 네. 업무 성과가 나쁘면은 이제 징계 해고도 하고 이러는 건데 네, 네. 플랫폼 노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끼는 비용이잖아요. 오토바이 안 줘도 되고 보험료 네, 네. 안 줘도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비용을 그냥 프로모션으로 녹아내면 경영자 입장에서도 큰 손해는 아닌 거예요. 그냥 원래 준비도 안 되고 내가 유니폼 안 줘도 되고 그냥 오토바이 자기 돈 사야 있는 사람한테 네, 네. 그냥 오토바이 내 리스비 뭐 사실은 사측이 부담했어요. 오토바이 네네. 보험료를 그냥 쿠폰으로 준다라고 생각하면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을 공개해버리면 네. 원래 열심히 일했던 네네.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밝히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 실험들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프로모션 비용을 이렇게 해도 해보고 어떤 사람한테 줘보고 실제로 로그인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요거 다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다섯 번 한 사람한테 줘보기도 하고 네. 세 번 한 사람 줘보기도 하고 오전에만 한 사람한테 줘보기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네. 가지고 이 경영 전략에 데이터를 네. 경영 전략에 활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라서 네네. 그래서 기준을 밝히는 것이 꺼려 할 거다. 그리고 이거 경영사 기업 비밀이라고 주장할 거다. 라고 할 건데. 네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노동 조건이죠, 저희의. 그쵸.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면, 일종의 상여금이거든요. 그렇죠. 상여금도 네, 상여금. 보너스라고 하는 것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돼야 하는 거예요. 노동 조건이니까. 네네. 사실 저희가 이게 공개돼야 된다고 요구한 게 맞고요. 네네. 요거 계속 이렇게 차별하면은, 라이더와 라이더 간에 충돌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단결하기 어려워. 아 그렇군요. 이 참 예리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이게 노동 의욕이 저하될 수 있고 프로모션 기준이 공개되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고 이 처음 또 일하는 분들이 좀 좋은 사용 경험 가지고 더 일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 프로모션 제도에 좀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는 그러면은 조금 이런 프로모션이 계속 강화되는 방식보다도 이 기본 배달료 인상으로 기존에 좀 일하시던 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보는 것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몇 년 네. 동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화물연대에서는 안전 임대고 저희는 예, 안전 배달료고 뉴욕시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로그인한 네. 시간 동안에 최저소득 보장하는 거 이러면은 프로모션 못 주죠? 네. 근데 이제 기본 배달료를 주는 게 있고 최근에 저희가 다음 라이더 TV에서 다뤘으면 좋겠는데 네네. 우버가 네. 새 회 사례입니다. 우버가 네. 변동 요금제거든요. 저희 네. 실시간 요금제와 같은 건데 네. 이 변동 요금제를 통해서 네.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분석을 노동조합이 네. 아니라 경영 경영을 네. 하시는 네. 분이 분석을 해가지고 표로 분석을 해가지고 네.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 라이더 TV 때 한번 다뤄드릴 네. 텐데요. 네 궁금합니다. 네 이게 네. 변동 요금제라고 하는 실시간 네. 변동 요금제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고 많은 플랫폼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사기 행위다. 네네. 그리고 경영적으로 혹은 사용자의 기업과 윤리 이런 네.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가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고 여기는 플랫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기준법 네네. 밖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거를 규제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규제 차익 거래.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네. 좀 심각하다. 그래서 다음에 우버 사례를 들고 와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